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탄핵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입장 표명과 탄핵 찬성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월성원전이 지진의 안전한가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진 발생 이후 위험성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 가금류에 돈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탄핵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탄핵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입장 표명과 탄핵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매주 포항과 경주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 집회가 거듭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는 각계 인사 1,300여 명이 맹목적 지지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코앞인 탄핵안 표결 처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장의 함성이 표결에 반영돼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했습니다.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고 주군에 대한 충성만 일삼는 국회의원을 거부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김석기 의원의 행보는 경주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경주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특검법에 반대 또는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반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시민의 민심이 탄핵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박명재 의원도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심을 외면하는 탄핵 반대 표결을 남겨 역사적인 탄핵 역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탄핵 가결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CBS가 8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의 탄핵 찬성은 62.5%로 반대 27.3%를 크게 앞섰습니다.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각 진영이 표 계산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 경북 정치권에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 투표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에 가담하면 가결될 수 있어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현재 유승민, 주호영, 강석호 의원이 비상시국회의를 주도하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월성원전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가운데 원전 안전과 지진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경주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질 전문가는 원전과 인접한 활성 단층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아무리 잘 지은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과 고리원전 주변으로 동해안을 따라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밀집해 있습니다. 더구나 원전 건설 초기 활성단층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줄곧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과 인접하고 지표면과 가까운 진앙지에서 지진이 날 경우 지표면이 파열되는 현상으로 원전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진이 단층이 지표까지 올라오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표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진 설계로 해놓은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지진 파형과 다른 형태의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 핵연료 용융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부식이나 균열 등 열화 상태를 재평가하고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어날 경우는 국민이나 주민들을 봐서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력 관련해서 200만 개 부품들에 대해서 핵심 부품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상에 우리 했던 것들을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지진과 원전 사고가 결합되었을 경우 안전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갖춰진 대피소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피소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에 방사능에 대한 방호시설이 아닙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정지 개통을 규모 7.0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그 원인이 된 단층이 규명이 되면 그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월성원전 주변에는 세계 도시 200만 명의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원전과 지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진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선 우리나라의 지진 현황과 지진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지진 관련 국가 전문 연구기관 유치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년도 측정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인데 지난해는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등급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관광공사로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간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심사 대상 예산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300억 원 감소했고 경북교육청은 4조 13억 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 가금류의 돈의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반입 금지 대상 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 지역과 강원, 전북, 전남의 AI 발생지와 인접 시군입니다. 단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가금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산지 한우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비자 가격은 소폭 내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11월 한우 산지 가격은 암수 모두 552만 2천 원으로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한 지난 7월에 비해 3에서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한우 지육 1kg의 평균 도매 가격도 16,696원으로 두 달 전보다 14.1% 떨어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신라 천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신라사 대계가 5년간의 편찬 작업 끝에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신라사 대계 편찬 작업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국내외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참여해 동아시아에 흩어진 문헌 자료, 고고학 자료 등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7 대입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가 대구 경북에서도 순회 대입 설명회에 나섭니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대입 설명회 일정은 경북 지역의 경우 오는 12일 안동 경북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13일은 구미 금호공대에서 그리고 14일은 경주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오늘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점차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한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포항이 6도로 오늘보다 약 5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점점 떨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으니까요.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고요.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오후가 되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4도, 포항 6도, 경주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울진이 10도, 영덕 9도, 포항 10도, 경주 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7도, 독도 9도,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항시 기계면 기계제일교회 제일남선교회 회원 일동 30만 원, 포항시 기계면 서포항 노인복지센터장 이대형 씨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온양일리 주민 일동 20만 원, 경주시 내남면 내남농협 박경환 씨 20만 원,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손진낙 씨 1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온양일리 노인회 일동 10만 원, 매화면 강남 토목설계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40%가량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 방식을 피해 기간에 정비례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소음 피해 배상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금액의 9%만 배상받았고 법원이 정한 배상액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아 배상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택 내외부 등 10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이 문화재청이 오늘 주최한 문화유산 보호유공자 시상식에서 봉사활용 부문의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병길 원장은 지난 1993년 신라문화원을 개원해 신라달빛기행과 살아 숨쉬는 서원 만들기, 문화재 생생사업, 고택체험 등 유무형 문화유산을 통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 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상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처 장관이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화랑유소년 스포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그동안 스포츠 인프라 시설 투자를 통해 천연잔디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확충하고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여자 야구대회, 국제 태권도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